오늘은 굉장히 좋아요. 되게 음흉하게 얘기하시네. 형, 형이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사줄게. 오. 네, 이번 저희 앨범명이 스위치 온인데 이제 불을 켤 때도 이제 스위치를 딱 온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앨범으로 혹시나 요즘 좀 지치신 분들,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스위치 온을 시켜드리는 그런 앨범이었으면 좋겠고, 요즘 굉장히 덥고 여름인데 저희 노래로 조금 더위를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직접 한강에 가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가사와 그리고 멜로디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작업실에만 있는 것보다 좀 더 넓은 공간에 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좋은 멜로디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때도 한번 또 야외에 가가지고 한번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 근데 지금은 각자의 그냥 그 패션 스타일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애매하네요. 막 누구를 딱 꼽을 친구는 이제는 없는 것 같아 저는. 네. 일단 MJ 형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아닌 거거든요. 빈이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빈이랑 MJ 형이 좀 패션에 관심이 많이 없고, 진진 형이랑 저랑 사나는 원래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M 형도 약간 자기가 꾸며야 될 때는 되게 색 매치나 이런 걸 좀 잘 하더라고요. 빈이는 항상 멤버들한테 이거 괜찮아? 저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네. 각자 개인 옷 입고 있고요. 네. 한번 네. 정리를 했어요, 저희끼리. 네, 다 정리, 거실에 있는 옷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각자 방에 다 있습니다. 거실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같이 쓰는 물건이라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래도 몇 개 입어줬습니다. 아, 감사하네요. 입어준 거야. 감사하네요. 이제 앨범 컨셉에 따라서 멤버들끼리 새로운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도전해본다던가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구나, 이런 새로운 발견할 때 좀 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MJ 형이 워낙 재밌는 형인데 이 형이 이제 아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이제 다 썼구나 쓸 거를, 이 형이 이제 끝났네 하는데 한 달 있으면 다시 웃겨요. 맞아. 형만의 그 텀이 있는 것 같아. 안 웃긴 시기가 있어 형이, 그치? 안 웃겨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왜냐면 더 재밌기 위해서 365일 재밌게 하면은 배꼽 옷 못 찾죠. 아, 그렇죠. 옷도 입어주는 거고. 오늘 모자를 썼습니다. 덧붙이자면 모자 썼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앞머리를 다 넣었어요. 아, 그렇네. 이렇게 한 건 처음이야. MJ 형의 TMI는 이 형이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제 느낌이에요. 제가 형 10년 봤는데 제 느낌이에요. 그래요? 정답이에요. 그치? 그치? 맞아요. 그치? 제가 지금 텐션이 내려가 있고. 맞아요. 어디 올라가요? 옥상으로 따라와, 옥상으로 따라와. 아유, 그건 싫어요. 진진이는 일단은 오늘 약간 귀걸이를 반대로 꼈네. 아니 원래 이쪽이 왼쪽 귀였어. 그게 이게 오른쪽 귀여. 뭐 어떻게 형 편 들어달라는 뜻인 눈빛인 거지? TMI를 해야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설득시키려고. 아니야, 내가 맞대. 맞아. 그래서 지금 만져봤잖아. 똑같은 귀걸이 아니야? 똑같은 귀걸인데 그쪽이 어제 이쪽이었어. 그랬어? 나 그만큼 널 섬세히 관찰하고 있다. 이 얘기지. 저 제일 좋아했던 거는 특이했어요. 수학 좋아하는데 과학은 또 별로 안 좋아하고 사회를 좋아하는데 국어는 또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나마 수학, 영어. 아, 영어는 네. 그나마. 네. 그 한림예고 댄스 수석 그거예요. 아, 네. 부끄럽지만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제가 수석 합격해가지고 정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인정했대요.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쓰고 다니고. 맞아요, 학교에서 선글라스 쓰고 다니고. 그게 진짜 관종이에요. 졸업사진 보시면 친구 돈들 이렇게 빌려가지고 10만 원 모아가지고 네. 제 지갑에 있는 돈이랑 해서 이렇게 만 원짜리 이렇게 펴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졸업사진 찍었거든요. 그래도 팀 내에서 유리한 멤버는 항상 뭐 락키 진진까지? 낚시를 좋아요. 해서 잡아온 거를 어머니한테 배워서 숙소에서 해먹는 회떠오고. 네, 회떠오고 또 문어 잡아와가지고 얼린 다음에 삶아먹고 문어라면
문어라면 오랜만에 먹고 싶네요. 맛있겠다. 문어라면 맛있어. 네, 나머지는 해주는 거 먹어요. 잘 시켜 먹죠 우리. 네. 일단은 치즈 돈까스 먹을 거고요. 오, 지금 텐션 좀 올라갔는데? 네, 지금 약간 올라왔어요. 약간 올라왔어. 냉채족발도 아직 못 먹었다고. 아 맞아요. 언제 먹을 거예요 냉채족발을? 냉채족발 먹어야 되고 곱창구이도 먹고 싶어. 지금 먹을 게 곱창 노래 엄청 했어요. 아, 잠깐요 지금 맞아. 곱창 구이 에 곱떡 곱떡 알죠 곱떡. 아, 곱떡 아세요? 아 맛있어. 야식 딱 지금 먹을 수 있어 만약에 지금? 이거 먹으면 0칼로리래. 아 그럼 난 지금 곱창구이. 곱창구이? 모든 구이 모든 구이 모든 영통부터 구이. 시작해 대창 막창 곱창 해가지고 이거 다 먹고 이제 마지막에 볶음밥 해가지고 딱 먹고 마지막 콜라 짠. 미술 네 건축 약간 건축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되게 그리고 만드는 거 좋아했었어가지고 약간 그쪽으로 도전을 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선생님 원래 그런 선생님 뭐 애들이 집중 못 하겠다. 아니면 넌 칠판을 엿다가 해. 그러면 이제 집중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요즘에 스쿠버 다이빙 강사 뭐 프리다이빙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프리다이빙 강사님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참 편안하게 호흡 들이쉬고 후 숨 참으세요 이거 하고 막 했었어. 저는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었어요. 응? 한국어, 한국어, 영어, 일어. 한국어 해요? 그러니까 다 맞선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겉핥기. 영어로 한마디. Hello, my name is MJ. 일본어로 한마디. 고니치와 해피 위루스 MJ 데스. 한마디만 더. 아이스드롭. 요즘은 당당합니다. 네, 틀릴 수도 있지. 네. 요즘은 당당합니다. 우누가 썼던 그 너 방에 나는 그 방향제 냄새. 아, 내 방향제 냄새 그, 좋아? 그런 냄새가 좋아 나는. 나무 그 냄새 들어간 향이 좀 좋더라고요. 저도 약간 방향제나 이런 거는 좀 약간 편안한 우드 하는 편인 것 같은데 향수는 기본적으로 약간 전 봄 느낌 나는 느낌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저한테 풍겼으면 좋겠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원한 향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무거운 향수들을 조금 기피하는 편이라서 제 이미지에 좀 맞는 향수를 좀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물? 물. 바다 냄새. 바다 냄새. 소금 향이. 소금 비린내 향. 뿌리고 다녀. 네. 여름 노래. 맞아요. 완벽했거든요. 그래서 Summer King이란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Summer King Strong. 1번부터 6번까지는 저희 노래고요. 스위치온 앨범에 있는 곡들을 전곡 저희도 계속 듣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밴드 음악에 빠져가지고 밴드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럼을 다시 시작하려고 이번 활동 끝나면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도 배워야겠다. 널 드럼으로 삼겠어. 그 서인국 선배님의 OST 있어요. 꽃이라는 노래 있는데 그 노래 굉장히 좋아요. 되게 음흉하게 얘기하시네. 너무 드럼을 삼켰어. 저 있어요. 활동 끝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 진심인데. 형이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사줄게. 나 갑자기 너무 행복해. 네, 오늘 이렇게 에스콰이어 코리아와 함께 팬분들이 직접 달아주신 댓글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댓글들을 봐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한번 답변해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에스콰이어 코리아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저희 영상 많이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 앞서 앞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저희 다음으로 저희 동생 팀의 영상도 나가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 망간부.